벙커원 특강. 안녕하세요. 오늘 앉아서 하라고 해서 이렇게 감히 여러분들 앞에서 앉아 있게 됐습니다. 이해를 좀 부탁드리고요. 원래 서서 해야 되는데 시스템이 안 좋대요. 그래서 근데 이게 조명은 더 잘 받는다고 하니까 오늘 앉아서 수업을 해보도록 하고요. 지난 시간에 숙제 내드린 거도 저는 한 몇 분 안에 오실 줄 알았더니 60명 넘게 해주셨어요. 정말 감사드리고 근데 하시면서 좀 헷갈리는 것도 많으시고 거기다가 아직 이해 안 되는 부분이 많으실 것 같아서 오늘은 앞부분에 있었던 거랑 앞으로 이 2주 동안 남은 거 한 번 더 설명을 드리려고 하는데 왜 그러냐면 오늘하고 다음 주, 다다음 주 이제 오늘 포함해서 세 번 남았잖아요. 이 세 번 동안 하는 연도 카드라는 거 이제 오늘 설명을 드리려고 하는데 그 부분이 사실은 이 앞에 뭐 이것저것 했던 거 다 필요 없어요. 특강 두 번, 앞에 두 번, 솔카드 뭐 여기 다 나오는 거예요. 근데 이 연도 카드만큼은 정말 에센스라고 보시면 되세요. 왜냐면 어디 가서도 솔카드는 네이버 치면 그래도 여기저기 많이 나오지 않나요? 예, 대략 어느 정도 대중적이긴 한데 연도 카드는 여러분들이 인생을 사시면서 한번 길게 자기 인생을 되돌아볼 수 있는 어떤 좋은 시스템이기 때문에 그 부분을 좀 설명을 드리려고 앞부분에 몇 가지를 그냥 곁다리를 드린 거죠. 근데 그 곁다리도 중요하긴 하니까요. 오늘 한 번 더 복습을 하고 그 다음으로 넘어가도록 할게요. 어떻게 소리 잘 들리세요? 네. 제가 앉아 있으니까 안 들리는 것 같아서 자 일단 보시면 마이 타로 X 프로파일 해가지고 이 프로파일을 다 작성하는 게 이제 우리의 5주간의 목표였어요. 그래서 앞부분에 배우셨던 거 보시면 이게 이제 제 프로파일이에요. 사진도 멋있죠? 어렸을 적엔 저랬어요. 분위기가 다크하죠. 그 이름은 뭐 한민경이고 제 생일이 이제 70년 6월 6일. 이게 가장 핵심적인 정보죠. 이 사람에 대해서. 그 생년월일만 가지고 이 모든 것이 나온다라는 게 정말 경이롭긴 한데 저도 이유는 모르겠지만 이거면 충분하다는 생각이 들어요. 다른 건 필요 없고. 자, 솔카드라는 건 자기의 생년월일을 모두 더해서 한 자리 숫자가 나올 때까지 즉 1번부터 9번까지 나올 때까지 더해가면 나오는 숫자죠. 그래서 2번 여사제라는 타로 카드의 이름을 갖고 있는 게 제 솔 카드예요. 두 번째, 선 사인과 문 사인. 사실 선 사인은 솔 카드하고 동일하다고 보십니다. 사실 몇 가지 단계가 더 복잡한 게 있기는 해요. 근데 제가 조금 초반에는 심플하게 만든 거라서 그렇게 이해를 좀 해주시면 좋겠고 선 카드는 일반적으로 솔카드하고 동일하다고 보시면 되기 때문에 2번 여사제가 있고 문사인은 뭐냐면요 생년월일에 있어서 생년을 뺍니다. 그리고 생일 월일만 더하시는 게 자신의 문사인이라고 해요. 즉 선사인은 겉에 드러나는 자신의 역할이나 역동성 능력이라고 얘기를 드린다면 문사인은 그 사람의 기본적 속성, 성격 같은 거를 좀 나타내는데 사실 가장 큰 성격적 카테고리는 두 개인 것 같아요. 내향적인지 외향적인지. 근데 이제 수비학이나 이 타로카드에서 내향성과 외향성은 사람이 뭐 성격이 밝다, 뭐 또는 사람하고 잘 지낸다 이런 부분 때문에 외향성, 내향성을 따지지 않고요. 긴장감. 그리고 어떤 새로운 상황이나 변화에 있어서 어떻게 먼저 가장 민감하게 반응하는지 민감도를 이야기를 해요. 왜냐하면 우리는 끊임없이 외부의 환경과 스트레스에 맞서서 싸우면서 스스로의 성격이나 소위 말하는 팔자를 규정짓거든요. 그래서 이 내부에 있는 문사이라는 건 선하고 문이라는 건
해와 달, 즉 뭔가 대립되는 분위기에서도 공존하고 있는 그런 관계이거든요. 동전의 양면 같은 건데 겉에 드러나는 어떤 역할적 속성이 선카드라면 문카드에서 보여지는 거는 그 사람이 주변 상황에 대치하거나 이랬을 때 반응하는 자신의 긴장감, 민감도를 의미를 해요. 그런 것들을 나타내는 모든 그 카드가 22종류로 해서 얘기를 드렸죠. 그래서 12번 행맨이 왜 나오냐면 6 더하기 6, 제 생일만 더했을 때. 그래서 이 썬과 문 사인은, 그래서 문 사인 할 때 제가 그 바보의 이야기 스토리를 해서 0번서부터 21번까지 바보가 여행을 떠나면서 만나는 모든 사람들에 대한 이야기를 그 두 번째 때 얘기를 드렸어요. 그런 다음에 마이너 솔 카드, 이게 좀 헷갈리셨을 거예요. 왜 그러냐면 이거는 제가 특강 이거 뭐지? 이게 섹시한 아니 뭐지? 수줍은 수비약 하기 전에 원투 특강을 했었는데 그때 두 번째 나왔었던 거거든요. 그래서 제가 한번 참고로 들어보시라고 했었던 게 바로 이 마이너인데, 마이너는 오늘 한번 조금 더 설명을 드리도록 할게요. 대신 마이너 카드의 네 가지가 투 원즈, 투 컵, 투 스워드, 그리고 투 펜타클이라고 하는데 이거는 그림으로 보여드리도록 할게요. 그리고 조디아 카드는 지난 시간에 배웠죠. 이렇게 앉아서 하니까 눈이 40이 날 것 같아서 진짜 힘드네요. 자, 썬과 문 사인 아까 얘기 드렸었죠? 썬 사인이 저는 2번인데 이거 2번. 저 근데 이거 포인터라고 하나요? 이거 쓰면 좀 건방져 보이지 않아요? 왜냐하면 제가 고양이를 키우는데 이거를 저는 포인터로 쓴 적이 없고 주로 이제 고양이 장난감으로 쓴 적이 있어서 얘네들 밤에 너무 우다다를 해서 집이 막 개꼬라지가 난리가 아니에요. 그래서 한번 이렇게 놀아주면 밤에 푹 자니까, 아니면은 물을 부어버려요. 얘들이 물에 젖는 걸 너무 싫어해서 물을 부어버리면 하루 종일 핥아요. 이게 물 묻은 실이니까. 그럼 핥다 피곤해서 자거든요. 6마리나 되니까 아침에 일어나면 모든 책상과 테이블이 깨끗해요. 다 내려와 있어요. 그리고 싱크대 아래 보면은 하박기라고 아세요? 그 밑에 단, 이런 전문 용어 아시나? 하박기. 그 칸막이가 엎어져 있고. 그리고 물이 틀어져 있고. 쇠콩이 걸려 있고. 쇠콩을 눌러요. 그리고 청소기가 돌아가고. 막, 너무 막 신발이 밖에 있는 게 안에 들어와 있고. 아침에 일어나면 가방도 아니에요. 그래서 좀 극단의 처방으로, 포인터로. 계속 돌리면 애들이 미친 듯이 헤드뱅잉 하다가 봉산 탈춤을 치다가 기절을 하거나, 아니면 극단으로는 이제 물을 부어버려요. 그래서 한 마리 한 마리 이제 물을 쏟으면 이제 저 구석에서 미친 듯이 핥아요. 그러다가 이제 혀가 아파서 혀를 빼물고 자는 현상이 일어나는데, 그래서 그때 쓰더니 포인터를 여기 쓰려고 하니까 갑자기 여러분들이 뛰쳐나올 것 같아서 누가 하나는 이거 잡으려고 하지 않을까. 그런데 말도 안 되는, 이게 나이가 들면 이상한 그 상상을 많이 하게 되는 것 같아요. 그리고 정말 나이 들면서 저도 이제 혼자 산 지 오래돼서 그런지 모르겠는데, 혼자 오래 사니까 여러분들도 혼잣말 많이 하세요? 되게 심해지지 않아요? 이거 나만 그런 거 아니죠? 전 냉장고와 대화를 해요. 아침에 제일 먼저 만나는 게 누구예요? 냉장고잖아. 넌 아직도 여기 있구나. 역시 너밖에 없어. 냉장고 한 켠에 항상 있는 소주병을 보면서 언젠간 너를 그 냉동실에 한 석 달 있다가 내보내야 될 애를 이렇게 내보내면 아쉽겠지만 이별할 때야 막 이러면서 뜯어내면 하루 종일 냉장고와 떠드는 현상이 일어나는데, 저만 그런 게 아니라니까 다행이긴 하네요. 암튼 이 선사인과 문사인을 보는데, 어떤 분이 그 이 선사인과 문사인을 어떻게 해석해야 되는지 잘 모르겠다, 그냥 느낌은 뭔가 아스라이 오는데 이해가 안 간다 이런 말씀을 하셔서 너무 좋은 질문이다. 자, 선사인이라고 하면은 저는 이제 여사제예요. 그러니까 이 여사제라고 하는 이 카드가 딱 보기에도 여자는 여잔데 일종의 뭔가 좀 신비주의적인 외모를 가지고 있고 무언가 아름다운 모습이긴 하지만
그렇게 좀 여성미가 넘치는 여자는 아니죠. 거기다가 손에는 경전을 들고 있어요. 저기 희미하게 보이지만 책 따위를 들고 있어요, 여자가. 읽지는 않아요. 2번 분들은 책은 좋아하는데 잘 안 읽을 거예요. 처음부터 끝까지 제대로 읽는 분 본 적이 없어요. 근데 책은 좋아해요, 제목을. 사는 걸. 근데 이분들은 걱정 안 하셔도 되는 게 이미 전생에 다 배워서 그렇다고 생각하세요. 저는 그렇게 속편하게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너 왜 이 책 안 읽니? 그러니까 옛날에 읽었어. 과거에요. 전생에. 또는 이건 이 책은 왜 읽니? 그래서 다음 생에 읽을 거. 이렇게 나누는데 그런 부분에 있어서 어떤 지적 호기심인가 탐구심 그리고 세상을 관찰하는 걸 상당히 좋아하는 역할을 갖는 게 2번 여사제분들인데 문사인은 행맨이에요. 이 행맨을 보면 거꾸로 매달려 있는 사람이죠. 이러한 역할을 한다는 여자가 속성은 행맨이다 라고 할 때 가볍게 이거를 어떻게 생각하시면 되냐면 선사인은 주어라고 생각하시고요. 문사인은 동사라고 생각하시면 되세요. 그래서 만약에 이걸 그대로 제 입장에 대입을 한다면 여사제인데 제가 이제 뭐 상담을 하는 타로 상담을 하거나 수업을 하는 사람이다. 그런데 어떻게 하고 있냐. 동사 부분을 본다면 거꾸로 매달려 있죠. 이 사람은 대단히 활동적일까요? 매달려 있는데 뭐가 그렇게 활동적이겠어요? 하지만 상담하시는 분 또는 교육하시는 분 중에 매우 역동적이고 활동적이고 그 어떤 행동 환경이 상당히 넓은 분들도 많으시단 말이에요. 근데 이분은 매달려 있기 때문에 그런 걸 했으면 어떻게 될까요? 일찍 뒤지겠죠. 그래서 이런 분들은 자신이 처해 있는 상황이나 이런 것들을 받아들이고 수용하면서 그 안에서 내밀한 무언가를 찾는 방향으로 자신들이 원하는 것을 추구하는 게 더 맞는 거죠. 그래서 그 방향성 또는 행동의 방식이라든지 어떤 식으로 자신의 문제를 풀어갈까에 대한 이야기가 문카드라고 보시면 되세요. 여기 오늘 숙제 본인 것들 내주신 분들 중에서 자신의 솔카드와 문카드를 해주신 분들이 계세요. 그래서 1번 중에 님 오늘 오셨어요? 아 예. 님이 보내주셨는데 솔카드가 1번이시고 문카드는 5번 교환카드세요. 이러면은 주어는 1번이면 매지션이죠. 매지션인데 이러한 매지션에 있는 사람들은 자신의 분야나 이런 거에 있어서 길게 또는 자기가 타겟해야 되는 것들 빨리 찾아서 오랫동안 그거에 지속적으로 에너지와 노력을 쏟는 게 결과물이 잘 나오시는 분들이라고 한번 얘기 드린 적은 있어요. 근데 이분들이 5번의 성향을 갖고 있다면 5번 교환카드는 막 나대고 시끄럽고 자기 PR을 잘하고 우리 일반적으로 생각한 교환을 보면은 자존감이 되게 높고 자존심이 센 분들이거든요. 그래서 스스로를 열심히 드러내는 분이 아니에요. 그래서 이런 분들이 어떤 전문가적인 속성을 갖고 있다고 하더라도 스스로를 피하거나 스스로를 나타내는데 시간이 상당히 오래 걸릴 확률이 높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런 분들한테는 인내심이나 끈기가 좀 더 필요로 하고 대기만성적으로 기다리시는 힘이 훨씬 더 좋으실 수도 있으세요. 근데 그동안은 속이 좀 문드러지겠죠. 그래도 결국에는 내 앞에 나를 괴롭히는 사람들, 내가 싫어할 수 있는 사람들, 나를 가로막는 사람들을 내가 기다리고 기다려서 넘고 갈 수 있는 그러한 인내와 끈기를 가지시는 게 훨씬 더 중요하다는 거예요. 홍인창님 들으시니까 조금 이해가 되세요? 예. 그래서 자기 스스로 표현을 하지 못한다, 교황처럼. 또는 자기가 막 주도적이지 못한다. 또는 이래서 억울한 상황이라고 해서 너무 억울하실 필요는 없다는 거죠. 기다리시면 돼요. 왜? 1번이니까 열심히 본인의 분야에 포커싱 하셔서 하시면서 기다리시면 충분히 힘드셨던 거, 특히 인간관계 잘 넘어가실 수 있어요. 그 사람들이 없어질 테니까. 그때까지 기다리는 거예요. 근데 없어지면서 내가 성장한 걸 깨닫게 돼요. 그렇게 기다리시면서 가시는 거죠. 두 번째로 한 번 더 봐드릴까요? 2번 중에서 2번이신데 4번이신 님 혹시 오셨어요? 아 예. 님은 여사제인데 아내 문카드가 4번이면은 황제죠.
여사제와 황제는 정말 잘 어울리는 카드이기는 해요. 2번과 4번이. 왜냐하면 현실적으로 2번이 뭔가 판을 짜고 4번이 실행을 하면은 어느 정도 맞고는 나오거든요. 근데 둘 다 이렇게 하는 건 좋은데 뒤에 마무리까지 하는 사람이 없어서 2번, 4번이 이렇게 앞에서 소란스럽기만 해요. 근데 그 두 속성이 같이 있다는 거, 2번인데 무언가 기획하거나 생각하거나 사람들과 있어서 뭔가 커뮤니케이션 하는 걸 상당히 좋아하는 역할을 하신 분인데, 4번이면 현실적으로 풀 수 있는 성격적, 조급함, 스피디함, 빠름 이런 것도 충분히 있으세요. 근데 영 수습은 안 되는 상황이 많으실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런 타입 분들은 스스로 수습을 하려고 너무 애쓰지 마시고 여기도 뻥 저기도 뻥 막 치고 다니시다가 사람을 만날 때까지 그 사람들이 내가 하는 역할이 무언가 열심히 이것저것 취미 되게 많으시죠. 배우러 다니시고 돈은 또 많이 안 쓰시죠. 그런데 여러 정보력도 있으시고 돌아다니면서 이거 많이 하시는 분들이거든요. 이게 쌓여서 사람들이 봤을 때 상당히 유능하다라는 느낌을 받을 때까지 그 부분을 열심히 찾고 다니시는 게 도움이 많이 되실 수 있으세요. 이런 식으로 주어와 동사 스타일로 얘기를 풀어가시면 되거든요. 혹시 이 중에서 숙제 보내신 중에 내 거를 꼭 한번 설명 듣고 싶다 하시는 분 계세요? 이거 20만 원짜리 상당인데. 예, 예. 예, 모자 쓰신 분. 성함이? 숙제 여기 없는데요? 아, 그래. 아, 님, 13. 아, 4번인데 아내가 13이에요. 자, 님, 솔카드는 4번 황제인데 아내는 데스카드죠. 우리가 이렇게 데스 나오면 좀 일단 느낌이 세잖아요. 근데 이런 경우에는 안 세요. 왜냐면, 4번에 다른 얼굴이 13번이에요. 왜냐하면 1 더하기 3은 4거든요. 같은 패예요. 그래서 그냥 한 사람이에요. 그래서 비슷한 성향을 갖고 있는데 다만 4번 성향을 갖고 있는 황제는 불안감과 조급함이 있어요. 그리고 내가 무언가를 꾸준히 추구해야 된다는 걸 잘 알고 있는데 13이 있어서 어떤 속성까지 갖고 있냐면 이 13 모든 걸 종결하는 힘이거든요. 그리고 정리정돈하는 힘이고 포기도 되게 빠르다라는 거예요. 그 포기가 왜 빠르냐면 빨리 이해하고 합리적으로 해요. 그래서 남들이 보면 이렇게 하다 말어. 아니 왜 아무것도 안 해. 라고 할 수 있는데 본인은 계산 빨리 끝낸 거예요. 그래서 이분들 절대로 무모하거나 손해를 보거나 하지는 않아요. 이런 분들 가만히 앉아서 정리정돈 이런 거 되게 잘합니다. 네. 막 세부적으로 뭐 디테일 달고 뭐 이런 거 되게 잘해요. 그래서 만약에 제가 뭔가 청소를 하거나 이사를 가면 이런 친구를 꼭 부를 거예요. 밥만 먹여주면 이것 좀 한번 정리해볼래요. 추억이 방울방울 거지 앉아서 그거 다 정리하고 있을 수 있는 꼼꼼함과 세밀함. 근데 뭘 크게 확장하거나 하는 힘하고는 좀 다르다라는 거죠. 종결하는 힘하고 확장하는 힘은 다르거든요. 근데 4번 속성 자체는 크고 확장하고 싶어요. 그래서 이런 분들을 역으로 이런 타입들을 제가 1번인 스타일이라고 해요. 오답구처럼 가요. 확장하는 게 아니고 내 안에 깊이 있게 섬세하게 더 집요하게 파고 들어갈 때 이분들이 더 발휘할 수 있는 역할이 생기실 수 있는 거죠. 방금 20만 원짜리가 나간 거예요. 네. 그럼 혹시 또 아까 손 드셨던 분, 예, 저 청, 예. 솔카드는 3번이시고 문사인은 15번이시고요. 예, 이거 이름 나중에 다 처리해 드릴 거예요. 근데 뭐 나쁜 거 별로 없죠. 시집 못 가는데 뭐 이런 얘기 해야 되는데. 저랑 같이 55세 하시죠. 뭐 이런 얘기 할 만한 사람이 있어야 되는데. 3번에 15. 3번 엠프레스라고 하죠. 이게 그 카드들을 하나하나 일일이 보여드리지 않아도 동영상으로 나갈 때는 김PD님이 카드 올려주실 거예요. 그러니까 그거를 꼭 보시면서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3번이시면 엠프레스라고 해서 황녀예요. 제일 소편한 스타일로 앉아있는 여자죠. 비스듬히 잠옷 입고 심지어 배도 이렇게 좀 나왔어요. 거기다가 뭐 주변에 좋은 거 천지로 있고. 그런데 15예요. 15면 데빌이에요. 악마. 상당히 욕망 덩어리라고 보시면 되세요. 욕심이 진짜 많아요. 근데 3번이기 때문에 만약에 4번이신데 16이면 이분들은 일렙뿐이에요. 4번인데 16이신 분 계세요? 여기 없지. 지금 나가서 열심히 현실적 성공을 추구해야 돼요. 근데 3번인데 게으른데 욕망이 있어. 어떻게 해야 되죠? 응? 뭐라고요? 몸은 게으르고 쾌락을 추구하는데 사회적으로 성공하고 싶어해요. 자, 그런데 방법은 있어요. 잘 노는 걸로 성공해야 돼요. 자기의 라이프 스타일, 자기만이 갖고 있는 어떤 독특한 어떤 개성, 그 놀아도 나는 나처럼 논다, 뭐 이런 거. 이런 분들, 그래서 이 타입을 제가 유능한 분을 누굴 봤냐면 먹는 걸로, 뭐 먹방으로 드신 분들 유명해지시는 거, 그리고 뭐 말도 안 되는 자기 그 놀이 이런 걸로 뭐 스타가 되신 분들. 전에 제가 되게 좋아했던 프로 중에 하나가 화성인 바이러스거든요. 정말 위안을 받아요. 저 때 저런 애들도 있는데 난 잘 살겠구나 막 이런 느낌이 드는데, 그 중에서 아, 저 사람이 3번인데 상당히 15번스럽다라고 했었던 분이 누구였냐면, 남자인데 화장품을 열심히 사서 바르는 남자가 있었어요. 얼굴 유형도 상당히 3번스러워요. 두루마리 속편하게 생겼어요. 직장인이 뭐 얼굴이 많진 않을 텐데 그걸 70%로 화장품 했어요. 화장을 뭐 하고 잠들기까지 한 1시간 반을 찍어 발라요. 정말 피부는 계란이에요. 너무너무 피부가 좋더라고요. 근데 이게 잘생기거나 하는 얼굴도 아니에요. 근데 그거 하나로 그 자기 삶의 방식, 그리고 그걸 통해서 그 화성인 바이러스까지 나와가지고, 제가 현대백화점인가 어느 백화점에 갔는데 키엘이 있죠. 그 여자 남자 공용수는 그 조금 그래도 비싼 브랜드 아닌가요? 거기 앞에 나와서 행사하고 있더라고요. 근데 아줌마들이랑 다 얼굴 맞춰봐요. 어쩜 이렇게 피부가 좋아 막 이러면서. 왜 아니겠어요? 평생 그것만 하고 놀았는데. 근데 그 사람의 그 놀이 방식이 살길을 마련을 하는 거죠. 그런 방식으로 이 사람들은 살길을 찾을 수 있어요. 그래서 이 3번인데 나의 이 욕망을 펼칠 수 있는, 욕심을 펼칠 수 있는 게 무엇일까? 그런데 맨날 TV를 봐. 막 이렇게 먹으면서. 사람들이 야, 정신 차려라. 너 뭘 할 수 있겠어? 그런 거에 너무 연연하지 마세요. TV를 계속 보다가 비평가가 되시든지, 아니면 그것만으로 친구들한테 내가 이런 프로를 봤는데 이렇다 저렇다 해가지고 그게 유명해지시든지, 내가 좋아하는 것부터 어쨌건 미친 듯이 한번 들어보시는 게 이분들이 삶에 있어서 성공할 수 있는 비결 중에 하나라고 생각하시면 되죠. 즉 속성 중에 데빌이라는 거는 욕망인데, 내가 세상을 컨트롤하고 싶다, 내가 무언가 사람들로 하여금 영향력을 갖고 싶다라는 거예요. 4번과 데빌이 붙으면 조금 가능성이 되게 커질 수 있겠죠. 근데 3번이랑 이 데빌이 붙으니까 되게 귀여워지는 거예요. 이런 식으로 썬카드와 문카드는 주어와 동사처럼 어떤 하나의 두 가지가 합성이 되면서 케미컬을 일으키고, 그래서 느껴지는 이미지를 보시면 돼요. 그래서 이건 연습하실 때 여러분들 어차피 여기 이렇게 꼬박꼬박 오시고 많이 참여를 해주시면서 배우러 오시고, 이걸 분명히 본인들 삶에서 한번 써먹고 싶으실 거 아니세요? 저는 상담가가, 저는 모든 국민이, 모든 사람이 상담가야 된다고 생각해요. 왜냐하면 그래야 다른 사람들의 이 이야기에 귀 기울이는 습관을 들일 수 있거든요. 근데 그냥 열심히 듣는 것만으로는 부족해요. 흥미있는 점을 발견해야 되기 때문에 모든 사람이 다른 사람 얘기를 경청을 한다는 거는 관심이 없는데 어떻게 경청하겠어요? 그래서 관심을 유발하게 하는, 저 사람은 솔카드가 뭘까에서부터 시작해서 솔카드와 문카드를 보면서 얘 얼굴 낯짝 하는지 이거 모든 걸 보면은 이 사람의 모든 이야기가 정보로 들리는 거죠. 내가 이것들을 이해하는 데 필요한 정보가 되기 때문에 한마디 한마디가 너무 잘 들려요.
아, 얘가 자주 쓰는 단어는 이런 단어구나. 아, 3번인데 데빌은 이런 단어를 좋아하는구나. 이런 말을 좋아하는구나. 얘네들이 갖고 있는 흥미는 뭐뭐구나. 그렇다면 궁금한 부분도 생기겠죠. 너 그럼 이럴 때는 어떻게 해? 이건 왜 이랬어? 자기가 열심히 얘기하는데 질문도 해줘요. 질문에도 대답을 하면 자기도 모르게 내가, 나도 모르게 알고 있었던 정보를 내가 스스로 얘기하면서 기뻐요. 말하는 사람은. 그 듣는 사람, 질문을 했던 사람은 또 새로운 정보를 통해서 이 사람에 대해서 알아가기 때문에 그 짧은 시간처럼 느껴지는 그 시간이 사실 몇 시간 동안 대화를 나눌 수 있었던 아주 중요한 서로의 그 내밀하게 탐색하는 시간이 될수 있다라는 거죠. 대부분 친구들이던 이웃이던 뭐 지인, 부부, 뭐 애인, 그리고 가족들 대화를 다 원하죠. 요즘 정말 대화가 안 되는 세상인데 내 얘기만 들어라 이런 세상이긴 하지만 대화의 가장 기본적인 조건은 관심이에요. 관심이 없으면 정말 듣고 싶지 않거든요. 근데 관심은 왜 생기겠어요? 나한테 뭐 하나라도 이익이 될때 관심이 생겨요. 우리 친구 A와 B가 만나서 이야기할 때 성립이 되는 조건은 A는 B한테 얻을 게 있고 B는 A한테 얻을 게 있어야 둘다 기분 좋겠죠. 근데 친구끼리 진정한 우정인데 뭐 그런 걸 따지나 그런 긍지 같은 소리 좀안 했으면 좋겠어요. 오늘 어떤 분이 상담 오셔서 되게 가슴 아픈 얘기 했는데 자기는 너무 가식적인 것 같아요. 네, 맞습니다. 진정성이 없나요, 제가? 예, 없습니다. 너무 슬퍼요, 울어. 저도 없고, 쟤도 없고, 모든 사람이 없습니다. 근데 가식이 뭐 이렇게 나쁘냐라는 거죠. 진정성이 어느 순간에 어디서 어떻게 우리가 진정받을 수 있어요? 그러니까 그런 절대적인 기준이라는 거에 너무 시달리시니까. 근데 관계에 있어서 이익이라는 게 내가 얘를 만나서 진짜 뽕빵을 내겠다. 뭐 그런 마인드면 병신아니고요. 당하진 않죠. 근데 관심을 갖는다는 거, 이익이라는 게 뭐, 아, 내가 쟤한테 술이라도 한잔 얻어먹어야겠다. 이런 거보다 내가 사람을 알아가는 그 어떤 공부에 있어서 하나하나가 나한테 너무 소중한 실험 대상이 되어지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여러분들 이 시간 이후에 누군가를 만나셔서 일단 생년월일을 양력으로 확인하고 딴 다음에 노트를 하나 구비하셔서 한 100명 정도 본인이 리스트 모으시면 그다음부터 10,000원 받고 받으실 수 있어요. 100명이 나는 한 5번 이런 분들 1번이나 5번 이렇게 성실하신 분들은 난 그래도 한 300명 해야 돼요. 이런 분들 300명 하셔도 되는데 어느 정도 리스트업이 되시면 돈이든 뭐 커피든 술이든 보상을 받아가시면서 또 이렇게 공부하고 상담하시면 도움이 되세요. 그러니까 이런 거는 점을 본다, 뭐 또는 뭐 미래를 예측한다 이런 게 아니고 사람과 대화하려고 배운다고 생각하셔야 돼요. 사람과 대화는 얘와 내가 대화라고 하면은 이 대가 뭐 이렇게 똑같다는 의미 아니겠어요? 그런 거 대화 아니에요. 분명히 어느 한쪽이 다른 욕구가 있는 게 대화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상담이고 내담자도 될수 있고 내가 도우미도 될수 있으니까 그런 위치 선정을 하시고 그 사람한테 더 많은 이야기를 듣고 싶어 하고 더 많은 질문을 통해서 내가 원하는 정보를 얻으려고 한다면 아마 그 친구는 야, 너 요즘 되게 사람 됐다 이런 얘기 들으실 수 있으세요. 저도 이러한 관심사가 없었으면 사람들 이야기를 그렇게 듣는 친구는 아니었을 것 같아요. 근데 같은 3번이어도 저런 타입이 있고 이런 타입이 있고 이런 타입이 있어. 이들의 공통점은 뭘까? 그런 거 궁금해하다 보니까 재밌어지고 4번은 왜 이럴까? 만나보면서 재밌어지고 그러지 않았으면은 기본적으로 인간관계를 많이 못했을 수 있는 오답부의 자폐의 폭력적인 소녀였다라는 거죠. 주로 이제 발산하는 쪽이었으니까. 그래서 이런 선사인하고 문사인은 내 거를 공부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주변 사람들 걸 열심히 일단 매일매일 생년월일을 따셔야 돼요. 그리고 저는 그래서 네이버에 나오는 외국인 그 유명인들을 진짜 5, 600명을 그 조사를 하고 했었거든요. 공통점을 찾느라고. 주변에 가까운 분들을 찾는 게 도움이 많이 되시겠죠. 왜냐하면 일단 그 사람들에 대한 정보는 내가 편견이어도 괜찮아요. 그 사람들의 정보는. 왜냐하면 그 사람들과 나의 케미 속에서 준 정보이기 때문에 정확해요. 그 사람은 나를 볼 때는 계속 그러한 반응을 보일 거예요. 딴 친구한테 다른 반응을 보이는 게 정상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 친구들이나 다른 사람들하고 대화할 때 얘는 나한테 이러는데 저 사람한테는 따르게 대해. 그 정상이에요. 내가 왜 쟤한테 이러한 대우와 취급과 어떤 관계 설정이 됐는지는 내가 설정한 거지 그 친구가 설정한 게 아니거든요. 우리도 어떤 맥락에 있어서는 다른 사람한테 이렇게 대하기도 하고 이렇게 대하기도 하죠. 그거는 걔 때문인 거죠. 막 무슨 말만 하면 난리치는 사람 앞에서 우리가 뭐라고 할 수 있겠어요. 조용히 입 닥치고 있죠. 근데 조용히 있는 사람한테 내가 뭔가 얘기를 하겠죠. 저는 미친년인가요? 그 상황에 맞춰서 그 사람한테 내가 하고 싶은 거를 한 것뿐이에요. 그건 나를 위해서니까. 그래서 저 사람이 나한테 이렇게 반응하는 이유는 이런 거구나를 알 수 있기 때문에 이 솔카드와 이 문사인은 같이 조합을 해서 보시면 되죠. 1, 2, 3, 4번은 했으니까 서비스로 조금 더 해드릴게요. 5번 중에서 한번 해보시고 싶다. 예. 5에 8이시고요. 계속 보여요, 저분이. 어디서 많이 본 분 같아요. 5에 8번. 아, 여자분이세요, 심지어. 5번이면 교황이에요. 인내신가. 얼굴은 교황이시네요. 인상 상당히 좋으세요. 어디 가셔서 인상 나쁘다는 소리를 못 들으시죠. 뭐 착하다, 뭐 인내심 많다, 뭐 심지어 우유보다 나다 소리까지. 근데 안에 8번이 있어요. 8이 보통 센 여자가 아니라고 몇 번이나 제가 얘기 드렸었어요. 개나 소나를 다루는 게 아니고 뭐지? 사자를. 그것도 이 입, 주둥이, 아가리 부위를 잡고 있는 제일 무서운 부위거든요. 꼬리도 아니고 몸통도 아니고 입은 들어갔다 나오면 끝나는 건데 그냥 갈리는 거잖아요. 즉 그렇게 무시무시한 여자가 안에 있어요. 겉은 운화하나 안은 빡세요. 복숭아 같은 여자죠. 겉은 말랑말랑한데 안에 뭐가 있죠? 절대로 안 깨지는 씨가 있죠. 그래서 저는 복숭아를 칼로 자르다가 되게 다친 적이 한번 있었어요. 그게 단단한지 몰랐거든요. 이런 분들 내공이 상당히 셉니다. 겉은 온화하지만 거기다가 겉이 온화하기 때문에 많이 여기저기에서 맞아요. 이렇게도 당하고 저렇게도 당하고 근데 안은 세니까 내공은 점점점 모여라 원기오 이래가지고 상당히 내공이 세요. 그래서 이런 분들 얼굴만 보고 만만하게 보시면 안 됩니다. 양 옆에 조심하셔야 돼요. 친구분들이신가요? 네. 만만치 않으시죠? 한다고 하면 웃는 얼굴로 끝까지 기어가요. 피를 철철 흘리면서 야 그걸 왜 내 웃어 가요 끝까지. 그래서 망해 하고 또 와요. 끝까지 가서 야도 치고 오는 성향. 근데 일반적인 8번은 끝까지 가서 야도를 치고 오는데 가는 내내 뭐라고 해요. 난리치고 화내고 막 에너지가 많으니까 그걸 다 그래서 주변이 초토화. 걔가 고생한 거 전 국민이 알아. 근데 이런 분은 소리 소문 없이 조용히 너 그거 피 아니야? 뭐 이러면서 그런데 8번은 막 피 막 이러면서 다니는데 그렇게 좀 내공이 있으시죠. 그래서 이런 분들은 대략 마흔까지 정말 고생합니다. 마흔 넘어 왜냐하면 마흔이라는 나이를 제가 가끔 연도나 나이나 달 이렇게 되게 구체적으로 얘기할 때가 있는데 그게 뭐 신기가 발동이 돼서 얘기하는 게 아니고 대략 20대는 엄청나게 마음앓이를 해요. 그러다가 30대는 열심히 일하느 하고 생고생을 해요. 마음쯤 되면 이 두 가지 합쳐져서 아 대략 이 맷집이 생겨서 어느 정도 주변 상황을 스스로가 판단할 수 있는 상황이 되거든요. 그러면서 자기의 커리어나 일에 있어서 조금씩 역량을 드러나기 시작하는데 이 타입들이 초반에는 좀 산만하고 어지러워 보일 수 있지만 그 나이를 넘어서부터 어쨌든 꾸준히 해왔기 때문에 꽤 안정적이고 견고하고 잘 부서지지 않는 타입이 되시는 거죠. 그래서 말년이 되면 뭘 조심하셔야 되는 줄 아세요? 이런 분들 40 넘어가시면은 그 내공 때문에 상당히 훌륭한 분이 되시는데 거기서 더 이상 변화를 추구하지 않으시면 고립타분해지거나 고지식해지시거나 아주 자기만의 그 세계 편견에 빠져서 사실 수도 있으세요. 그러다가 하다닥하면 독재자가 나와요. 대부분의 독재자들은 이 스타일입니다.
그래서 그 독재자들의 과거를 보면 어릴 때 힘들었죠. 유약해 보이고. 하지만 안에는 그런 내가 상당히 통제하고 싶다라는 힘이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항상 스스로를 이렇게 견고해지는 것도 좋지만 유연하게 만들고 변화할 수 있는 아주 적정한 상태로 만들어 놓으시는 거를 유념해 두시면 좋아요. 이건 거의 30만 원짜리 상담이네요. 저분은 제가 알아요. 계속 눈에 보여요. 어딜 가도 있어요. 왜 저분이 있는지 모르겠어요. 저랑 뭐 워크숍도 계속 들은 것 같고. 그래서 아무튼 예, 5번이신데 8번. 즉 제가 얘기 드린 건 이분만의 어떤 인생의 속사정이 아니고 8이라는 의미. 8하고 5가 거꾸로 있는 분도 있을 거 아니에요. 8번인데 5이신 분 계세요 혹시? 나는 겉이 8이고 아쉽게도 없네요. 근데 이분 누구시죠? 8인데 4이신 누구? 아, 예. 이분 대단하시네요. 8인데 4예요. 재밌는 케이스로 한번 해드릴게요. 8인데 4면요. 아까 제가 8번은 상당히 강하고 세다라고 얘기 드렸죠. 이게 또 남자분하고 여자분들은 조금 다르긴 하지만 여자분이신데 8번의 그 강함이 안에 4번하고 어떻게 주어 동사가 되냐면요. 8은 에너지, 사람들한테 주는 영향, 그리고 그것들을 이렇게 이끌고 가는 힘이 상당히 강한데 안에 4가 있어요. 그러면 상당히 체계적이고 그리고 현실적으로 풀어나갈 수 있는 방법들을 만들어내실 수 있는 분이라는 거죠. 그래서 이런 분들은 조직에서 일할 확률이 상당히 높고 그리고 그 조직도 한두 개가 아니에요. 왜냐면 8이니까. 멀티하게 일하시는 분도 많고 사회적으로 인정받는 데 있어서 큰 문제가 없으세요. 그런데 이분이 4번만 이렇게 완성이 되어 있으면 모르는데 아내가 4번이기 때문에 겉에가 8이라고 해서 실질적 이득을 거두는 건 약해요. 왜 그러냐면 8은 의외로 무모하거든요. 그래서 항상 우선순위에 놓는 게 돈이 아니에요. 돈이나 현실적인 성공이 아니고 자기 열정을 쏟을 수 있는 대상, 사람. 너무 그러니까 제가 팔을 늘 얘기할 때 소녀가장이라고 하는 게 너무 주변 사람에 대한 이 사랑과 애정 그리고 그거를 필요로 하는 사람에 대한 연민과 이게 너무 많아서 이걸 끊어야 사실은 돈을 모아요. 여러분들 친구 안 만나야 돈도 모으고 살도 뺍니다. 예, 인간관계가 가장 많은 에너지 소모를 하기 때문에 그래서 인맥을 많이 쌓아서 부자 된다는 건 거지 같은 뻥이에요. 거지가 돼요, 거지. 이 8번 분들은 주변에 너무 주려고 하는 속성 때문에 안에 남아있는 게 없어요. 하지만 안에 4번이 있어서 사회성을 가지고 움직이시는 데는 크게 문제가 없으시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런 분들이 잘 되시려면 4번을 미니멈하게 해서 여러 가지를 갖고 계시면 자신을 늘려간다라고 해요. 그렇게 해서 영역을 늘려가시면 어느 수위를 넘어가면 돈도 좀 버실 수 있어요. 근데 애지간하면 주변에 부모 형제 다 없어져야 돈 벌어요. 그러니까 즉 이런 분들은 돈을 쌓는 데 목표를 두시는 것보다 풍요롭고 아름답고 함께 쉐어하는 데 신경 쓰시는 게 훨씬 더 가치 있는 재물이라고 얘기를 드려요. 뭐 이렇게 얘기하고 믿거나 말거나 뭐 이럴 수는 있겠지만 즉 아까 얘기 드렸었던 그 8번의 내공이 5번 안에 쌓여 있을 때는 어떤 지독한 힘처럼 보이고 8이 겉에 있고 안에가 이 4번일 경우에는 아까 얘기했던 4번하고는 또 좀 다른 느낌이 있더라는 거. 그래서 전 이거를 음양이라고 해와 달처럼 음양이라고 하는데 과일의 비유를 많이 해요. 수박은 겉이 상당히 단단한 것 같은데 안에 보면 거의 뭐 푸석푸석 물뿐이 없죠. 그리고 복숭아처럼 야들야들하지만 안에는 강한 씨가 있고 어떤 거는 겉이 너무 못생겼는데 안에는 너무 예쁜 컬러가 있고 그러한 상반된 것들이 함께 조화되는 게 과일 맛이잖아요. 그 플레이버가 있으니까 그런 것들을 연상하시면서 사람들을 조합해서 보시면 우리가 단편적으로만 보던 내 주변의 친구들, 애인 또는 가족들보다는 훨씬 더 많은 정보를 얻으실 수 있어요. 그 사람에 대해서 많은 정보를 알면 우리가 그 사람을 마구마구 이용하거나 뭐 내 마음대로 움직일 수 있다라고 생각하는데 아니에요. 그 사람에 대한 내 마음을 움직이는 거예요.
미워하는 마음도 좋아하는 마음으로 움직이는 거고 걔를 나한테 잘하게 하는 방법은 없어요. 근데 내가 그 사람에 대한 마음을 움직일 수 있는 건 그 사람의 다양한 정보 때문에 가능해진다라는 거죠. 그래서 내 마음을 움직이는 게 그 사람을 움직이는 가장 좋은 방법이라고 생각하고 이 선사인과 문사인을 그렇게 이해를 하시면 되실 것 같아요. 일단 숙제 보내주신 분들, 이거 보내주신 분들 중에 자기 것도 마지막까지는 한번 꼭 해봐야겠다라고 생각하시면 무조건 손 들어서 얘기해. 아 예, 이게 20만 원, 30만 원이니까 막 나오는군요. 아까 계속 흔드셨던 9번하고 11, 9에 아 예, 9번 제가 애정하는 9번. 이 애정한다라는 게 어떤 의미인지는 모르겠지만 이름은 자막 뭐 삐 처리해드릴게요. 9의 11번. 9하면 은둔 자, 허밋이에요. 그 푸르딩딩한 그 수도복을 입고 자기가 너무 좋아하는 그 랜턴 안에 아름다운 별을 숨긴 채 세상을 밝히려고 이렇게 지팡이를 짚고 있는 그림을 연상하시면 되겠죠. 아마 동영상으로는 이쯤에는 그림이 나갈 거예요. 자, 9번인데 안에가 11이 있어요. 11은 저스티스거든요. 재밌는 얘기 해드릴게요. 김우기님 결혼하셨나요? 안 하셨어요? 예, 11번들 여자들 상당히 깔끔 떱니다. 예, 남자친구 많지 않았죠? 예, 이유가 뭐라고 생각하세요? 외모는 아니에요. 예뻐요. 충분히. 너무 차가워요. 예. 근데 9번이 앞에 있어서 상당히 여성스러워요. 겉은 현모양처인데 안에는 신사임당이 있어요. 현모양처 신사임당 너무 좋아 보이는데 남자 입장에서는 짜증나는 타입일 수 있다라는 거죠. 엄마로서는 되게 좋아요. 뭐 자식으로서도 좋고 친구로서도 좋은데 애인 입장에서는 신사임당하고 뭐 하고 싶을까요? 현모양처와 유교소녀도 아니고 그렇다고 깝깝한 분도 아니에요. 되게 낭만적이고 자유로움을 꿈꾸고 자기만의 세상을 꿈꾸는데 그게 너무 리얼리티가 떨어지니까 남자 쪽에서는 이해하기도 힘들고 본인이 그 강박이 약간 있어요. 결벽증 많아요 이 타입에. 그래서 이건 만지지 마 뭐 이런 거. 그리고 뭐 여기까지 여기는 이건 안 돼 뭐 이런 것들이 많아서 예 그런데 남자분들의 그 어떤 이 회로에는 경계 이런 게 없어요. 여자가 좋으면 그렇지 않아요? 좋으면 좋을수록 막 손이 막 가잖아요. 근데 이런 분들은 석 달을 만났을 때 손을 잡고 여섯 달이 됐을 때 두 손을 잡고 언제 10분 지나면 잡고 12분 잡으면 이렇게 진도를 빼도 힘든데 본인만의 프로세스를 상당히 갖고 계신다라는 거죠. 예, 30만 원째 상담이 나갔어요. 근데 이거 안 고쳐지거든요. 근데 다행히 그걸 좋아하는 남자가 있습니다. 이 세상엔 변태는 변태가 또 있어요. 근데 본인하고 똑같은 남자가 맞는 게 아니에요. 그걸 개무시하는 남자를 만나셔서 본인이 감당이 안 돼도 저쪽에 스트레스를 안 받으면 돼요. 그래서 본인은 누군가 인간관계를 맺을 때 그걸 내가 그은 경계를 넘어오지 않게 하는 데 신경을 쓰지 마시고요. 어차피 그 뭐 배우자던 자식이던 주변에 가까운 사람들이 아니더라도 이거는 자꾸 넘어져요. 내 스스로도 마음에 안 들어서 자꾸 바꾸는데 이 경계는 무너지고 내가 생각한 기준은 달라질 수는 있지만 중요한 거는 저 사람들이 그것 때문에 나를 싫어하지 않게만 하면 돼요. 이걸 왜 이랬어? 막 이게 아니고 이거는 뭐 내가 또 다시 하면 되겠다. 이건 누구 탓이 아니다라고 생각을 하셔야 되지. 계속 이 경계를 무너지는 게 주변 사람들 탓이라고 하시면 관계만 더 나빠지실 수 있죠. 그리고 그런 거에 오히려 미안함을 많이 갖거나 좀 너무 섬세한 분을 만나면 서로 힘들어 하거든요. 그러니까 뭐 내가 그랬어? 미안. 막 이런 남자를 만나시는 게 자기 때문에 이게 뭐 더러워졌잖아. 그래? 응. 이러고 말아버리는 남자를 만나야 본인이
그러려니 하고 내가 씨 닦고 만다 이렇게 사셔야 되시는 거죠. 근데 쟤 때문에 내가 못 산다라고 생각하시면 안 돼요. 언제고 그거는 남편이 아니고 애 때문에 건 아니면 뭐 웅진 아줌마고 누가 와서 더럽게 할 테니까. 그렇다고 웅진 아줌마를 끊을 수도 없고 애를 뭐 어떻게 할 수도 없잖아요. 그러니까 아 그냥 그런 거에 그렇게 해서 누군가한테 이거 왜 이렇게 더럽혔어 라고 하면 그 얘기를 듣고 충격을 먹는 남자를 만나면 안 된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자기가 이거 이렇게 해서 너무 더러워졌는데 어떻게 막 짜증내면 미안 우르르 이러고 가버리는 남자 그런 남자를 만나셔야 되세요. 그런 남자는 본인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냐면 나한테 짜증냈다 뭐 화냈다 나의 자존심을 구겼다라고 생각하지 않고 날 되게 좋아하나 봐 흥 막 이러고 가버려요. 네, 저번에는 좀 그랬나? 뭐 아무렇게나 생각하니까 그렇게 탓하지만 않으시면은 아주 결혼해서 잘 사실 수 있어요. 왜냐면 그 남자분은 밖에 나가서 와이프 자랑을 많이 해요. 깔끔하다, 청결하다, 나를 제일 잘 챙겨준다. 그런 분은 어려운 단어도 몰라요. 뭐 결벽증 이런 단어도. 뭐 강박 이런 것도 몰라요. 어떤 분 만나야 될지 알겠죠. 여기 은근 좀 보이는데 그런 남자분. 그러니까 즉 지금 제가 계속 얘기 드리는 게 점을 보는 게 아니에요. 모두한테 이 속성이 있어요. 자기만의 결벽증적인 속성이 있고 9번의 속성이 있어요. 우리 안에는 1번부터 9번의 속성 또는 0번부터 21번까지의 문사인의 속성이 있는데 그 속성을 다른 사람하고 어떻게 컨택하고 이해할지를 얘기를 드리는 거죠. 여러분들 중에서도 저도 어떤 한 부분은 결벽증이 있어요. 저는 컵에 대해서 좀 민감해요. 내 컵, 네 컵, 누구 컵, 아무도 아닌 컵 구분을 지어요. 그래서 상담 오신 손님들이 쓰는 컵, 내가 쓰는 컵, 내가 친한 애들이 오면 내놓는 컵, 그리고 일상적으로 막 놓는 컵. 그래서 컵을 서랍에 담가놔요. 이렇게 놓지 않아요. 아무나 뭐 그 첫 번째 서랍은 제일 좋은 컵, 두 번째 이렇게 해서 그릇을 분류를 해서 놓거든요. 근데 이제 최근에 이제 룸메 돈이 없어서 룸메를 드렸는데 컵이 막 섞이는 느낌이 들어요. 그렇다고 얘가 싫은 건 아닌데 또 나의 이런 걸 얘기하면은 또 좀 기분 나빠할 수도 있잖아요. 여자들 민감하니까. 그래서 개나 소나 컵을 샀어요. 아무나 써도 되는 컵. 범랑으로 좀 비싼 걸 샀어요. 그런데도 그 컵이 이렇게 늘어나니까 내 컵, 너 컵이 되긴 하는데 그런 결벽증 부분. 근데 결국엔 이게 어쨌든 더러워지고 할 건데 이 친구 때문에 내가 스트레스 받는 게 아니고 아 오히려 그런 면에 있어서 그냥 털털한 친구를 내가 고르니까 지내기가 이렇게 어렵지는 않은 거죠. 나만 그거 그냥 뭐 걔 아무거나 먹어도 나는 흰 컵은 내 컵이야 이거 나만 지키면 되니까. 그래서 계속 흰 컵을 쓰면 걔가 그 컵을 안 쓰게 되겠죠. 그렇게 해서 하나하나 풀어가시면 꼭 남자분만 아니더라도 인간관계에서 도움을 많이 받으실 수 있어요. 그래서 9번이라는 속성은 조용하고 자기 세상이 있고 또 여자분 같은 경우 남자분도 상당히 여성성이 있고 예민하신 분들이거든요. 그런데 안에 11이라는 거 있으면 이게 잣대가 확실하게 있는 분들이어서 이게 여자분들은 자기 생활권의 규범 이런 거에 많이 발휘되고 그래서 결벽증이라든지 자기 물건에 대한 뭐 강한 이런 게 있고 남자분들은 자기 일, 영역, 분야 안에 속성이 1, 11이 있으신 분들은 누가 자기 하는 일 이렇게 간섭하거나 뭐 이러면 그 상당히 민감하게 반응하실 수 있어요. 남자분들 중에 문 사인이 11이신 분 계세요? 어우 예. 어우 저분 뭐 그 자기 영역에 있어서 대부분 앞에 어떤 속성이 있느냐에 좀 다르지만 자기 영역 내가 생각하는 부분에 있어서 확실한 기준이 있기 때문에 그걸 침해당하거나 누가 간섭하거나 하면은 근데 여자분이나 남자분이나 11이면은 대놓고 또 뭐라고 하진 않아요. 특히 9번은 더 심해요. 혼자 일기를 쓰든지 뭐 블로그에다가 막 까든지 말도 잘 못해요. 근데 남자분 같은 경우도 오히려 그럴 확률은 많은데 기준은 확실하게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런 분들은 공표를 할 필요는 좀 있어요. 저한테 맡겨주시면 깔끔하게 씁니다. 언제까지 길 거기까지 노타치 이런 메시지를 주실 필요가 있으세요. 앞에가 어떤 사인이시죠? 7인데 11 어우 그러면
깔끔 플러스 자기 스타일이 확실하신 거예요. 개성도 있으시고. 근데 제가 3주째 뵀는데 계속 같은 복장이세요. 그 스타일을 좋아하시나요? 그걸로 이게 밀고 나가기로 생각하신 거예요? 이 셔츠와 이 직장 다니시나요? 근데 이 셔츠와 넥타이를 즐기세요? 예, 7번이시잖아요. 지금 상당히 잘하고 계신 거예요. 각인이 됐잖아요. 늘 앞에 셔츠와 넥타이를 챈 채 되게 지적으로 날 쳐다보고 있어요. 그리고 막 이렇게 리액션을 크게 하지도 않아요. 조용히 무흇하게 저를 봐요. 어떻게 기억을 안 할 수가 있겠어요? 그리고 좀 깔끔하게 항상 하고 계세요. 7번 분들의 선사를 가졌는데 자기 스타일 어쨌건 제가 학교 다닐 때 알던 선배는 위아래로 검은 그 우악이라고 하나요? 우악이 아세요 여러분? 우악이 알면 안 되는데 무슨 분들 뭐지? 어떻게 알지? 우악이 뭐 이제서 안 것처럼 뭐라고 하죠? 웃돌이? 자켓? 아 예. 까만색 자켓과 스봉이라고 하진 않겠습니다. 할머니랑 같이 살아서 그래요. 오봉을 뭐 헷갈려하는 사람이니까. 그게 일본어인가요? 그게 아무튼 자켓과 바지를 늘 까만 걸 입고 다녀요. 그래서 단벌 신사인 줄 알았더니 기숙사에 갔더니 까만 자켓이 한 10개가 있어요. 아래가 까만 뭐 그 선배가 7번이었어요. 어쨌든 자기 스타일과 멋을 추구해서 다른 사람들로 하여금 일방통행적으로 내 스타일을 강요하시는 게 맞아요. 그래서 야 그게 뭐야 비난해도 이게 나야 막 이래야 아 그래 너야 이씨 막 이러고 넘어가면 나중에 인정이 돼요. 저분도 늘 흰 셔츠와 넥타이와 청 데님을 입어요. 그쵸? 그 옷이 몇 개가 있으시죠? 그쵸? 예. 근데 사람들이 이해할 때 아마 그 이미지를 이해를 하실 텐데 그러면서 가끔 가다가 이제 변신을 하지만 그렇게 나를 이렇게 각인시키는 것도 도움이 많이 되실 수 있으세요. 근데 10일까지 있으니까 두 분 좀 만나보세요. 깔끔하실 것 같은데 인상도 비슷하시고 이걸로 미팅을 해볼까 봐요. 그럼 저는 결혼 날짜만 잡아주는 걸로 먹고 살도록 하겠습니다. 예. 그래서 이걸 일단은 조금 더 진도를 나가기 위해서 여러분들한테 이 정도까지 문사인을 어떻게 해석을 하는지 근데 이제 해석하는 걸 먼저 알려드리는 것보다 이 프로파일을 작성하는 법을 알려드리고 싶었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여기까지는 충분히 이해가 가시죠? 그래서 초반에 좀 후루룩 하고 넘어간 어떤 좀 느낌적 느낌이 없지 않아 있지만 이렇게 이게 제가 공부하는 스타일이에요. 한번 후루룩 보고 모르는 부분에서 디테일하게 시작하는 거. 하나하나 하면은 지루해서 못해서 제가. 그래서 제 스타일대로 하다 보니까 좀 이거 너무 엉성한 거 아니에요? 틀린 것 같아요. 뭐가 좀 아구가 안 맞아요. 맞아요. 그런 의문점에서 다시 그게 틀린 것 같아요? 다시 보면 돼요. 전 완벽해서 여기 있는 게 아니라고 누누이 얘기를 드려야 돼요. 무자격 타로 마스터니까. 즉 여러분들이 주신 질문으로 같이 배워나가면 되겠죠. 그 다음 보시면 예 마이너솔 카드. 이게 제 마이너 솔 카드예요. 2라고 쓰여있는 모든 숫자의 카드를 뽑은 거죠. 그래서 4원소 카드를 제 이 특강 때 하면서 보여줬었어요. 이 카드 4개 보면은 모두 숫자가 2죠. 제 솔 카드가 2번인데 이 카드들의 모든 요소들 원즈, 컵, 스워드, 펜타클이라고 하는 이 4가지 요소에서 각각 2번만 추출하면 저의 마이너 솔 카드가 돼요. 이거는 그때 특강 2에서 무엇으로 설명을 했었냐면 수비학에서 사원소에 대한 얘기를 하면서 사원소는 우리의 삶을 규정짓는 여러 가지 요소이거든요. 현실적인 요소, 관계, 돈, 우리 뭐 애정 문제, 돈, 일, 뭐 또는 성격 이런 거 얘기하듯이 네 가지가 사원소를 의미하는 거거든요. 그런데 그 네 가지 성격을 규정하는 카드가 바로 마이너 솔 카드예요. 그래서 간단하게 예를 들자면 첫 번째 왼쪽 끝에 있는
이 그림은 저의 2번 여사제 솔카드의 일운이라고 보시면 되세요. 일적인 속성. 멀리 뭔가를 보고 있지 실행을 하고 있지 않죠. 그냥 보고 있어요. 즉 기획을 하거나 뭔가 교육적이거나 지적 노동자라고 굳이 말하고 싶지 않지만 주로 몸빵을 치는 일보다는 주로 말빨로 한다라든지 또는 서비스업을 할 확률이 상당히 높다라고 해요. 그러니까 즉 추상적인 거를 다루는 거에 능한 일을 가지고 있고 좀 앞서서 생각하는 진보적인 성향도 갖고 있다라는 거죠. 그리고 그 아래 이 컵은 인간관계를 의미를 해요. 애정운이라고도 얘기를 하는데 구체적으로 애정운은 사실은 관계 안에 들어있는 교집합 안에 들어있는 일부일 뿐이지 그것만 따로 보는 거는 여러분들이 어디 가서 점을 보시거나 물어봐도 대부분 헛소리를 들을 확률이 되게 높으세요. 궁금한 게 무엇입니까? 일과 애정이요. 그 두 가지는 떨어져서 볼 수가 없어요. 일도 한 사람도 나고 애정관계를 맺는 사람도 나이기 때문이에요. 그럼 나는 일을 할 땐 딴 사람처럼 하고 애정 문제를 풀 때는 딴 사람처럼 하나요? 절대 그렇지 않아요. 한 방식의 나라는 인간이 일도 관계를 맺고 또는 인간관계 그리고 연애, 돈적인 것도 다 함께 내가 주도하는 거라서 어떤 내 성격상 돈 보세요. 저 돈 별로 안 좋아 보이죠? 제가 이걸 카드 돌려막기라고 얘기하는 카드 보시면 이쪽 카드에서 이쪽 카드, 이쪽 카드에서 이쪽 카드 2번이 벌 땐 벌고 나갈 땐 확실합니다. 2번 분들 손 한번 들어보세요. 예, 씀씀이가 있게 생겼죠? 그리고 경제관념 없어요. 근데 희한해요. 2번 분들 없는데 필요할 땐 뭘 들어와요. 그러니까 계산을 안 해요. 근데 2번 분들한테 제가 명확하게 얘기해드리고 싶으면 그래도 가계부는 좀 쓰는 습관을 들여야 돼요. 내가 이렇게 미친 데다가 쓰고 있었구나. 제가 가계부를 안 쓰다가 좀 그냥 그래서 나도 이제 제대로 먹고 살아야 되니까 가계부 열심히 썼는데 너무 커피에 돈을 많이 쓰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상호를 봤더니 너무 한 곳에 몰빵을 하고 있어요. 제가 그 커피 가게 이렇게 마시는 것도 아닌데 거기 바리스타 한번 꼬셔보려고. 그래서 이거는 외식비에 넣으면 안 된다. 사교비 이렇게 해서 넣은 적이 있었는데 결국에는 이분들의 돈은 상당히 자기 즉흥적인 데가 좀 되게 있어서 그런데 이러한 어떤 성향이 인간관계라든지 일적인 걸 똑같이 반영이 된다라는 거예요. 일에 있어서도 그렇게 계획적이진 않다라는 거죠. 근데 뭘까요 이 소리는. 그런데 한 가지 그나마 괜찮은 건 남들이 봤을 때는 계획적으로 보여요. 왜냐하면 너무 아무렇지도 않은 듯이 하니까. 그래서 이런 분들이 일적인 거, 성격, 그리고 관계, 돈 문제에 있어서 자신의 솔카드의 2번이나 3번, 9번까지 그 영역에 있는 마이너 카드로 보시면 그냥 대략만 보셔도 이게 내가 돈 문제가 이렇구나. 그래서 한번 그림을 한번 쭉 보실까요? 이게 제가 2번 마이너 솔 카드 4개를 모은 거고요. 이게 1번 마이너 솔 카드. 1번인데 10개를 지고 가죠. 10개는 1 더하기 0은 1이라서. 그래서 1번은 되게 단순한 숫자 같지만 상당히 투머치 투맨이에요. 무언가가. 그래서 안에가 그냥 꽉 찬 게 1번이라고 생각하시면 되지 단순히 하나라고 생각하시면 안 돼요. 1번은 우리 그 포켓볼 쳐보시면 까만 공, 솔리드라고 하잖아요. 그 무늬가 없는 거. 그런 것처럼 그 안에가 그냥 하나로 아주 단단하게 엮어진 사람들이라고 생각하면 되겠지만 여기서 보시면 일도 뭘 해도 저렇게 잔뜩 가져가고 관계에서도 아주 이상적인 걸 추구하고 관계도 끝까지 갈 때까지 저러고 돈에 대한 이런 것도 그 어떤 그 규범이나 이런 걸 상당히 만들려고 하는 분들이라는 거죠. 그래서 이런 분들이 상당히 투머치 투매니가 있는데 어떤 점에 있어서는 이런 분들의 속성이 마이너 솔 카드라는 게 성격적인 것보다는 내가 1번으로 태어났기 때문에 돈에 있어서 관계에 있어서 또는 내 성격이나 의지 선택 부분 또 일에 있어서 이러한 식으로 많은 부분의 에너지를 확 하고 투여를 하는구나.
그래서 제가 1번 여자나 남자분들한테는 연애 오래 하지 말고 빨리 결혼하라고 해요. 그냥 한 번에 팍 가서 팍 해버리는 게 낫지, 길면은 뒤지겠죠, 이제. 그렇게 계속 10번을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빨리 결론 내서 그냥 가면 내 에너지 때문에 어떻게든 이건 메이크업은 되니까 믿고, 나를 믿고 그냥 쭉 가시는 게 제일 좋으시다라는 거죠. 그래서 아까 2번은 보셨고, 아, 3번. 풍요로운 우리 3번 여자분이요. 이 3번의 속성의 일이나 이런 것도 보면은 이분들이 특히 일에 있어서 2번하고 되게 비슷하죠. 멀리 바라보는데 이제는 아예 등지고 바라보고 있어요. 연명과 등을 졌다라는 건 뭐냐면은 비현실적인 걸 의미를 해요. 2번은 양쪽은 봐요. 이쪽도 보고 클라이언트도 보고 내가 추구하는 것도 보는데 3번은 자기가 보고 싶은 것만 봐요. 그래서 제가 오죽하면 쾌락주의자라고 하겠어요. 그런데 3번한테 제가 제일 부러워하고 좋아하는 카드가 바로 그 옆에 두 번째 요 카드예요. 우리 아까 펜타클 그림 있는 카드 보시면 펜타클은 모두 노란색이 있었어요. 근데 여기만 유일무이하게 노란색이 없어요. 왜냐하면 이거는 재밌는 부분이라서 3번 마이너솔 카드를 설명한다기보다 요즘 여러분들한테 되게 필요한 메시지인 것 같아서 3번 펜타클을 설명을 드리자면 세 분이 모였어요. 뭘 위해서 모였냐면 성전을 짓기 위해서 모인 거예요. 성전을 짓기 위해서 이 사람은 성전을 짓는 기술자겠죠. 뭔가 뚝딱뚝딱 만드는 분이시고 옆에 이상한 이런 옷을 입은 사람은 대체로 디자이너예요. 예, 그 당시에도 이랬어요. 희한하죠. 그 옆에 머리 이렇게 반틈만 있는 이 원형 탈모 이분은 이걸 의뢰하신 성전 담당자예요. 이 세 분이 모였어요. 세 분이 모여서 뭘 하냐면 성전을 짓자. 누구나 다 함께 찬양할 수 있는 공간을 만들자. 거룩한 어떤 성소를 만들자. 그래서 많은 사람들한테 이 신의 신성함을 알리자고 해서 열심히 모여서 디자이너는 나름대로 고민하고 기술자도 이렇게 힘들겠지만 한번 해보겠습니다 하고 새로운 기술을 개발하고 그리고 돈부터 이 성스러움까지 다 관장해야 되는 사제까지 함께 자, 이 세 사람이 모여서 무언가를 하는데 펜타클은 보통 재물운이거든요. 소위 우리 사주팔자에게 편안하게 얘기하자면 저도 더 근사한 말 쓰고 싶어요 영어로. 근데 이제 재물운이다 라고 한다면 노란색이 들어가 있을 때 돈이 되는 건데 노란색이 없어요. 그런데 저 세 사람은 너무 즐겁게 일을 하고 있어요. 즉 3번 여러분들한테 재물운이라는 건 명분, 목적, 추구하는 이상이 돈이에요. 그걸 추구할 때만 돈이 들어온다라는 걸 믿으셔야 된다라는 거죠. 이 사람들이 인생을 즐길 줄 알 때 사람이 들어오고 그 사람들과 함께 하다 보면은 일들이 생기고 그래 우리 한번 이런 거 만들어 볼까? 성전을 지어서 뭐 이렇게 돈을 많이 벌겠어요? 헌금? 뭐 그렇게 땡기려면 성전이 제일 좋기는 해요. 저도 그냥 신학 때 구구로 다녀서 목사 만나서 결혼했으면 일요일마다 짭짤했을 것 같은데 결국에는 이 사람들이 추구하는 것들을 함께 쉐어한다라는 마음으로 갈 때 끝까지 이름이 남는다라는 거죠. 이분들한테 이게 재물운인데 요즘 많은 고민들을 하는 것 중에 하나가 제가 상담을 하면서 매일매일 상담을 하면서 사람들이 이보다 더 강한 미신에 사로잡힌 적은 없는 것 같아요. 안정을 물어봐요. 안정된 직장, 안정된 노후, 안정된 뭐 생활, 급여, 너무 불안하다라는 거에 대한 대변이겠죠. 근데 여러분 삶에 있어서 정말 안정된 순간이라는 게 원시 시대부터 없었던 것 같아요. 밖으로 나가면 있는 게 모두 위험이고 예측 가능하지 않은 상태는 모두 안정이 아닌데 공무원 시험 7년 보시는 분들, 무슨 임용고사 몇 년씩 보시는 분들 오셔가지고 계속 시험을 봐야 되나요? 그런 고민들 진짜 많아요. 그 직장이라는 게 되게 안정감을 줄 거라는 거. 근데 그러한 공무원이 된다고 그래가지고 정말 오래 죽어라고 이거를 놓으면 안 된다라는 마음으로 다닌다면 그게 정말 안정된 삶인지 모르겠어요. 어쨌건 여러분들의 선택이시긴 한데 이 쓰리 펜타클을 얘기 드리는 가장 큰 이유 중에 하나는 제가
엊그저께 밤에 제 페북에다가 이런 그림이랑 얘기를 올렸어요. 아는 분이 아이슬란드에 다녀왔는데 그 아이슬란드가 정말 척박한 나라잖아요. 춥고 막 정말 경관은 아름답고 경이롭지만 뭐 할 것도 딱히 없는 데고 인구도 별로 없고 그런데 그 사람들은 또 직업이 뭐니? 주로 이렇게 영어로 What do you do? 라고 물어보면은 I'm a businessman and I do music 이라고 한대요. 그리고 I'm a fireman and I do music. What do you do? I'm a nurse and I do music. 다 뮤직이야. 풍자한 거죠. 근데 이 사람들이 I do music, do라는 거. 즉 do라는 거는 직업도 아니고 그리고 이 사람이 돈 벌어먹고 살려고 하는 일도 아니고 이 do라는 거 자기 관심과 에너지가 쏟는 거예요. 그래서 어렸을 때 영어 그 할 때 What do you do 할 때 해석이 좀 이상하지 않아요? 직업이 뭐냐라고 물어봐야 되는 네가 하는 찌꺼리가 뭐냐라고 물어봐야 되는지 제 룸메는 음악을 하는데 돈은 딴 걸로 벌어서 음악에 꼬라박고 있어요. 근데 음악을 하겠다고 고군분투하는 친구예요. 그런 사람한테 야 음악으로 먹고 살 수 있냐? 돈은 되냐? 이거는 음악을 뭘로 본 거죠? 직업. 그 너는 음악을 하는데 성공할 수 있겠어? 이건 뭘로 본 거죠? 수단. 근데 얘는 그냥 음악이 하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밤새 뭐 만화 그려 쳐대고 밤새 뭐 어디 알바하고 요즘 막 여기서 뭐 대금도 가르치대. 그 돈은 되냐? 그러니까 월세는 나올 것 같아요. 뭐 너 월세 밀리면 뒤져. 내가 막 이러는데 빨리 가서 벌어와. 막 이러는데 결국에는 그래가지고 공연에 몇 천만 원 했어요. 그래서 언니 전 언제까지 이러고 살아야 돼? 네가 부귀 영화를 제일 많이 누리는 년이라고. 1년에 한 번씩 몇 천을 쓸 수 있어요 우리가? 걔가 갑이죠. 성공한 거예요. 그러니까 즉 do something을 하고 있다라는 거죠. 여러분 인생에서 do something은 재물도 모두 아니고 이 쓰리 펜타클 같은 거. 다른 사람과 함께 열심히 내가 관심과 집중을 갖고 노력해서 무언가를 만들어낼 수 있지 않을까. 그거를 생각하시는 게 3번의 가장 큰 속성이세요. 그래서 제가 3번 분들을 참 좋아하는 이유 중에 하나는 이분들하고 얘기하면 막 세상에 뭐 할 게 너무 많은 것 같아. 집에 가면 뭔 소리지? 막 이런. 그 다음에 연락도 없어. 막. 꿈만 꿨군. 그래도 좋아요. 왜냐하면 그 순간만큼 우리는 성전도 지었고 뭐 미래에도 갔다 오고 타임머신도 만들었거든요. 이 사람들의 그 속성을 사랑해야지. 그래서 결과가 뭔데라고 물어보시면 안 된다라는 거죠. 누군가가 뭔가 얘기할 때 제발 그게 쌀이 나오냐? 그것 좀 안. 쌀이 왜 이렇게 나오냐고 물어보는지 저희 어머니는 뭐만 하면은 그게 쌀이 되냐 돈이 되냐 아파트 정도는 나와요. 계속해라 이렇게 얘기가 되는 거죠. 제가 직장 다니면서 타로를 한다라고 했을 때 엄마는 뭐 기독교니까 그건 나쁜 거다 뭐 점은 뭐 사람들을 뭐 혼미하게 하는 거고 뭐 거의 사탄아 물러가라요. 근데 어머니께 용돈을 확 올려드렸더니 조용히 계세요. 안 피곤하니? 막 이러면서 요르트도 주시고 그래서 뭐 왜 이렇게 늦니? 그래서 오늘 또 상담이 있어서 그 다음에 되게 반짝거리는 눈으로 쳐다보세요. 용돈을 드리면 무리는 하지 마라. 막 쌀도 나와야 되기는 해요. 설득이 되려면. 어쨌건 3번의 이 쓰리 펜타클의 속성이 여러분들이 지금 이 힘든 일과를 끝내시고 여기에 나와 계신 그 두에 해당되라고 생각하신다면 아깝지 않은 시간이 되실 수가 있겠죠. 벙커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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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벙커원